자,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예, 진지합니다. 어, 지금 스님도 좀 놀란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손님은 처음이죠. 뒤쪽에는 같이 액션 쇼크를 함께하는 우리 배우들도 함께 오늘 마음 수양을 하게 됩니다. 지금 3명씩 이제 같은 팀으로 오늘 단체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네. 단추를 3개 풀고 절에 입장을 하는 남자. 너무나 멋집니다. 예. 윤석민 선수는 너무 단추를 많이 풀어진 게 아니냐. 네. 저건 부인행 아닌가요? 저는 오늘 희노애락을 통한 마음 수양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될 청년사 효능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효능 진영 지봉승. 그렇습니다. 자, 편하게 예. 드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씨가 저 양복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 책상에 손 대는 거 네. 아닙니다. 책상에 자꾸 손 대고. 자, 윤석민. 윤석민 눈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윤석민. 진짜 윤석민 씨는 뭐 받으러 왔는데 이거. 뭐 받으러 오신 분이 같아요. 네, 우리 팀이지만. 네. 먼저 이제 인사하는 법을 간단하게 배울 건데. 불교의 인사법으로는 이제 합장,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왼손과 오른손을 가슴 앞쪽으로 모으고. 예, 우리의 노남석 선수, 아, 상당히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연륜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말이죠. 다른 분들께서는 기가 죽어 있는 반면에, 우리 유성철 선수는 굉장히 여유있게. 그렇죠. 예. 아, 저 여유있는 미소 보세요.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엽다. 그리고 90도로 이제 고개를 이제 숙여주시면 되고, 잠깐만. 깜짝이야. 이분 누구죠? 우리 박문기, 박문기 심판님. 네. 오우야. 거의 이곳에 한 50년간 계신 네. 계량 한복을 입고. 계량 한복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옆에 있는 한증막 찜질방에서 바로 튀어나오셨네. 어, 손님처럼. 아, 식혜가 미역국 하나. 아주 고운 감귤색 네? 생활 한복을 저렇게 또 구해오셨어요. 최고의 심판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아, 윤석민 우리 지금 뭐 혼자서 과일 먹고 있어요. 아, 윤석민 선수가 일단은 뭐 지금 초반입니다만은 우승하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